운을 바꾸기 위해 습관을 고치는 대상은 4대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첫째이며, 둘째는 중독이나 집착, 셋째는 음식 습관, 넷째는 자세의 습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행운이 찾아오기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목표에 대해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로 당신이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상을 풍기면 상대방들이 사업이나 거래를 하기 꺼려한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음식 습관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또한 당신의 성격과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높은 레벨의 법칙입니다. 동양의 신비한 기법인 도가 명상법은 신선이 되기 위해 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사실 신선은 상업적인 목표이고 정신에너지 단련의 비법입니다. 이 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세 가지가 명상과 더불어 음식과 척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에너지 단련에서 명상이야 필수적이겠지만 왜 음식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앞에서 물질도 파장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그 속에 영양분뿐만 아니라 기운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같이 섭취합니다. 자세 습관은 체형이나 관절의 건강과 밀접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자세의 습관에 따라서 척추가 틀어져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척추 상태가 당신의 운과 밀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척추가 어떻게 운과 연결이 될까요? 도가나 요가처럼 정신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척추를 매우 중요히 여깁니다. 요가 역시 명상을 위해 고안된 기법이지만 점차 척추에 관심을 기울이며 발전해 왔습니다. 아마 당신도 요가하면 특이한 동작들을 떠올릴 겁니다. 요가는 특수한 동작들로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에 크게 노력을 합니다. 단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인체의 에너지 사이클이 척추의 균형과 매우 밀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척추가 인체에서 정신 파장의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뇌 척수액 순환이 잘 되어야 면역력이 올라가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는 요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인체 에너지가 좋아진다는 측면과 일치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이 척추의 상태가 좋을 때는 기운이 더 넘치고 일이 더잘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평소에 활력 넘치게 살고 싶다거나 운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척추를 곧게 펴고 가벼운 체조나 요가를 해보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운은 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내릴 때 눈앞에 보이는 꿈만 쫓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시중에 유명하다는 점쟁이나 업계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 이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시간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습관을 바꾼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시간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가 많이 바뀝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느냐,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퇴근 뒤에 이것저것 하다가 자는 시간이 밤 12시 반이고 기상이 아침 7시 반이라면 이제부터 취침 시간대를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에는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양적인 에너지와 공명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좀더 발전하는 운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녁형 인간은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단점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형 인간은 예술 쪽으로 훨씬 유리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나 작곡가, 화가 등등 뭔가를 자기 깊은 내면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가진 분은 저녁형 인간일 때 더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아침형 인간이 부자가 되기에 조금 더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는 이번 파트의 비결이 시간 환경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즉, 당신의 하루 시간 리듬에 변화를 줘 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나왔던 다른 비결들보다는 운에 미치는 힘이 다소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것은 갑자기 새벽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으로 바꾸려고 당신의 생체 리듬을 깨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꾸더라도 천천히 당신의 리듬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씩 기상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당신이 집안의 가구를 바꾸거나 배치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면 당신의 파장이 정체되니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이 호전됩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강조하는 풍수지리학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을 바꿀 때는 당신이 사는 집의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당신이 자주 가는 식당이나 미용실을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수 있다는 말이니 참고만 하세요. 또한 당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도 영향을 끼칩니다. 핸드백, 지갑, 핸드폰, 시계, 신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바꾸는 것도 당신의 파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반지 같은 경우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느냐에 따라 운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반지 요법은 사람에 따라 특성을 탑니다. 크게 효과를 본 사람도 많으나 어떤 사람은 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최근에 어떤 반지를 끼고 나서부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일이 안 풀리는 경우에는 아래 이론을 보고 혹시 자신에게 안 좋은 쪽으로 반지를 끼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가 당신 신체의 에너지 밸런스를 무너뜨리거나 에너지 밸런스를 조화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엄지부터 목, 화, 토, 금, 수로 동양 철학의 음양 오행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금반지는 일반적으로 기운을 넣어주는 작용을 하고 은반지는 기운을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그 장기에 에너지가 모자라면 금반지, 그 장기가 너무 과민하거나 염증이 있으면 시키는 의미에서 은반지를 낍니다. 예를 들어 소화력이 떨어지면 중지에 금반지를 끼고 위장에 염증이 있으면 중지에 은반지를 끼는 겁니다. 만성 피로에는 간을 도와줘야 해서 엄지에 금반지를, 간을 혹사해서 머리로 열이 올라오면 엄지에 은반지를 끼는 요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요법은 며칠만 반지를 끼면 효과에 드러나니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요법이면 계속 착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운을 바꿀 때는 동양 철학에서 자신의 생일이 불이 부족한 사주이면 검지에 금반지를 끼면 운의 조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너무 많으면 검지에 은반지를 끼면 됩니다. 물이 부족한 사주는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면 됩니다. 이 이론은 반지 요법을 통해서 당신의 운을 더 좋게 만드는 관점도 있습니다. 반지를 끼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지가 별것 아니지만 분명히 당신의 몸에 늘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누적되면 분명히 당신 에너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나 시계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몸의 에너지 순환이 멀어지는 것을 느껴서 아예 착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특성을 탄다고 말씀드린 것이며 무조건 반지 착용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생각이 창조한다는 법칙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인생의 황금 틀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힘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관여하고 물질의 미세한 흐름을 창조하고 운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앞에 말한 안전박스 내의 잡념의 영역보다 더 깊은 내면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에 비하면 부차적인 힘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위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당신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신의 힘도 운의 강력한 힘도 당신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